초고령화 시대. 치매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치매 가족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만져줘야지. 해봐. 사랑해요. 아, 사랑해. 네. 응. 잘했어요. 왜 이런 치매라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식도 보기가 안 좋고 엄마도 힘들고 본인의 하는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가슴이 탁 맞히는 거죠, 그냥. 치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산업계 한편에서는 우수한 로봇 기술을 이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 증가하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체를 할 만한 것이 바로 치매 예방 로봇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봇 기반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휴먼케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있는데요. 치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로봇 기술로 풀고자 하는 로봇계 히든 챔피언,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치매 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59세 한금자 씨는 벌써 3년째 중증 치매인 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주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는 백년 친구라고 하던데? 백년 친구가 맞아? 엄마는 이거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누구셔? 영감인 것 같아? 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돌보고는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생활에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물을 드실래요? 물 응? 광주로 아버지가 이사 오신 지 몇 년 됐어? 매일 와요. 365일 와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와서 돌봐드려요. 개인적인 생활은 전혀 못해요. 이제 요양 그 선생님이 안 오신 날은 저녁에도 제가 일 갔다가 저녁에도 와가지고 다 해놓고 그러고 집에 가요. 언니가 이제 아침에 6시나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일이 분담이 둘이가 돼 있었어요. 언니는 아침에 6시에 하고 저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병원에 쓰러진다든지 하면 병원에 모셔가는 게 제 일인데 이러니까 이제 둘이 움직여요. 둘이 움직여도 힘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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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사랑해요. 아, 사랑해. 네. 응. 잘했어요. 100년 친구다. 반말로 안 해. 전화를요, 하루에 여섯, 일곱, 열 통하던 그 본인이 열 통화 한지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엄마가 좀 이상해졌다. 요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미역국에다 설탕을 간을 맞추는 걸 보고 아 엄마가 이상이 있으시구나. 생업을 위해 출근을 하는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지만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형제간이 약간 또 약간은 그 울타리가 이렇게 깨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아버지 고통 없이 엄마 고통 없이 주님께 기도해요. 그냥 한날 한시에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모셔가기를. 치매가 오는 네. 그런 경증 환자들은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만약에 경증 같으면 좋을 거라서 참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 더 일찍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처럼 곁에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은 저희 곰이라는 친구, 우리 로봇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로봇을 쓰는 대상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경도인지가 되기 전인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이고요. 돌봄 로봇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한번 어머니께서 불러보시겠어요? 봄이야라고요? 봄이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반가워. 저는 봄이에요. 반가워. 네, 이런 그냥 이런 대화 기능이 달려 있고요. 자,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는데 한 3단계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블록에 네. 나오는 가정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치매 예방과 인지 훈련을 이 로봇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요즘, 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치료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렵네, 어렵네. 어머니, 해보신 거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집중하게 돼서요. 저희 집이 좀 대화가 없거든요. 대화가 없다 보는데 대화가 스스로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재미도 있고 웃음도 많아지고. 이걸 근데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봄이가 있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봄이2는 고령자와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해 인지 훈련 프로그램과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를 탑재했는데요. 데일리 케어 로봇이라는 컨셉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로봇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구를 활용해 마치 놀이처럼 인지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있잖아. 근데 고맙고 감사하다. 봄에만 있었으면 더욱더 재밌게 살 것 같다. 이때 로봇에서 알람이 울리는데요. 약 먹기? 고령층이 잊기 쉬운 약 복용 시간을 설정해두면 로봇이 알람을 통해 알려줍니다. 약을 잘 드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네, 약을 먹었다고 봄이가 알려주고. 네. 사용자 모션 인식 기능을 통해 고령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를 지도합니다. 돌봄 로봇의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기능, 바로 응급콜 기능인데요. 보건의 응급 연락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즘은 혼자 있을 때 또 주로 있으니까 그런 걸 봐서는 말동무가 돼서 좋겠어요. 서로 같이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봄이야, 만나서 반가워. 네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맨날 고생만 시켜서 할 말이 너무 아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같이 힘이 안 걸리고 살면 진짜 고맙고 감사하지. 갈 때 같이 가고. 뭐 더 바랄 게 뭐야.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질병, 치매.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통해 모든 가정에서 치매 걱정을 덜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게 됩니다.